닭가슴살 가격 인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뭐 육계 관련해서도 지금 상승력을 모두 관련주들이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테마주들 순환매를 돌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매수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정말 좋은 섹터인지 아닌지 이거를 구분을 잘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뭐 앞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해놓고 테마주를 또 얘기를 하네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것 같고요. 예. 농산물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 길게 갈 줄 몰랐어요. 조금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이제 길게 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저희는 분명히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예. 하시면 될 것 같고 결론부터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전 수익을 보셨다라고 하면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쪽 섹터 자체가 아예 그냥 끝났다라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발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이 때문에 농산물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원유 가격도 정말 많이 올랐고 무엇보다 비료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예. 거의 이제 두 배 가까이 올랐는데 식량 가격이 한 작년 대비하면 34% 정도, 원유가 한 60% 정도, 비료가 한 두 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게 언제 해소가 될 거냐?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국제 곡물 가격 이제 앞에서도 저희가 이제 앵커님이 선물 지수에 대해서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저희가 이제 곡물 같은 경우는 선물 지수를 꼭 봐야 되는데 지난달에 195.2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시겠지만 예. 역대 최고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개 분기 연속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1년 넘게 계속 오른 거예요. 1년 넘게 계속 오르고 있는데 예. 여기는 사실은 우크라이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작년에 화재도 많았고요. 허리케인도 그쵸. 있었고요. 등등등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지속이 됐던 것 같고 거기에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촉발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빨리 안 끝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미리 4월이 파종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심어야 가을에 거둘 수 있는데 예. 전쟁 중에 어떻게 파종을 합니까? 그쵸. 그래서 파종도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농작물 기계로 말 그대로 최근 들어서는 사실은 소규모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기계를 돌려야 돼요. 근데 기계에 들어가는 기름이 디젤입니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다 보니까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대부분의 디젤유는 전쟁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합한다라고 하면 하반기까지는 생산 차질이 분명히 있을 거다. 예. 그러다 보면 농산물 가격은 꾸준히 오를 거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료용을 조금 많이 쓰거든요. 이 사료용 가격이 꾸준히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 업체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제 6개까지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 돼지, 닭은 결론은 사료를 먹여서 키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가장 가벼운 육계가 움직였고 저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차익 실현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진입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많이 커도 보면 이제 주가는 정말 많이 올랐지만 예. 실질적으로 거의 3년 연속 적자예요. 3년 연속. 재무가 받쳐주질 않는군요. 네, 정말 예. 재무가 뭐 19년도에 마이너스 150억이고요. 그다음에 20년도에 300억, 그다음에 작년도에 마이너스 130억이에요. 그러니까 작으니까 많이 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저는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차라리 저는 이제 6개보다는 이 테마를 조금 난 도저히 버릴 수 없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차라리 양돈을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예. 닭도 그렇고 가격이 다 오르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오늘부터 실질적으로는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대부분 해제가 됐죠. 이런 네. 제한도 없고 시간 제한도 없어요. 밀려있던 회식이나 각종 모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 이제 됐습니다. 네. 그러면 소고기는 너무 비싸졌고 네, 닭고기를 회식 때 먹기에는 애매하고 삼겹살 먹어야죠. 네, 그러면 아마 그 소주와 함께 뭐 네. 돼지고기를 먹는 게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격이 정가되고 반영이 되는 거는 양돈이 조금 더 저는 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뭐 선진도 있고 팜스코도 있고 뭐 양돈 관련주들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이 안에서 양돈 관련주 중에 저는 만약에 그래도 하나 꼽으라고 하면 선진 같은 경우에는 사료도 들어갑니다. 네. 매출 비중을 보면 전체에서 사료가 한 39%, 그다음에 이제 식육, 돈 정육, 돼지고기가 네. 한 29%. 돼지 키우는 사업이 한 19%, 육가공하는 게 한 10% 정도 돼서 조금 매출 비중도 골고루 분산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단단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요즘 뭐 원자재 가격 계속해서 급등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 월급 네. 빼곤 다 오른다 이런 소리 계속해서 올라요. 나오고 네. 있는데, 근데 그래도 이거를 양분화시켜서 본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우리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쪽은 계속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는 또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네. 예. 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정말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자동차나 뭐 가전같이 조금 사이즈가 큰 것들은 저희가 미룰 수 있습니다. 네. 예, 소모하는 뭐 이제 수요하는 것들은 조금 미룰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사실은 조금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주가 자체가. 그럼.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돼 있는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먹는 거는 딜레이를 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쵸. 그 안에서 대체제라고 하는 거, 소고기의 대체제는 돼지, 돼지의 대체제는 뭐 닭고기, 뭐 이러는 것처럼 이 대체제에 대한 수요는 사실은 없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테마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갔대. 마니커에 대해서는 지금 재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수익 실현을 하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